지난 이야기. 마침내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야망을 품습니다. 바로 명나라를 정복하는 건데요. 하지만 명과 일본 사이엔 조선이 자리하고 있죠. 히데요시는 조선의 사신을 파견해 조선의 왕에게 입조를 요구하라 합니다. 조선은 어차피 약소국이니 자신의 명령을 들을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입조는커녕 통신사 파견조차 거절하는 조선. 이에 화가 난 히데요시는 사신으로 갔던 다치바나 야스히로와 그의 가족을 몰살해 버리는데. 통신사 파견. 야스히로가 죽자 이번엔 소 요시토시가 직접 승려 겐소와 함께 조선에 건너와 통신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우리 관백 전하께선 일본 전국을 통일하신 힘으로 이젠 바다를 건너 명나라를 정복하려 하시니 조선은 길을 열고 앞장서라는 명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예, 저도 압니다. 허나 조선이 이대로 교류를 거부한다면 전하께서는 정말 전쟁을 일으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통신사만 파견해 주신다면 제가 전하께 잘 말씀드려 전쟁을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선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나뉘어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데요. 하지만 일본 사신들이 계속해서 이러다간 전쟁이 날 거라 경고했기에 조정에선 상황을 살필 겸 일단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정사로는 황윤길이, 부사로는 김성일이, 그리고 서장관으로는 허성이 임명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으면서 막상 통신사가 오니까 대접이 소홀하기 짝이 없는 일본인들. 자꾸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끌고 이상한 길로 빙빙 돌아가느라 수도 교토에 들어가는 데만 세 달이나 걸립니다. 게다가 시종일관 무례하게 대하는 일본인들을 보고 화가 난 김성일이 거세게 한마디 하자 그를 두려워한 일본인들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는데요. 하지만 수도 교토에 들어가서도 궁궐 수리를 한다며 두 달이나 더 기다리게 한 끝에 통신사 일행은 조선을 떠난 지 5개월이나 지나서야 마침내 히데요시를 만나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직접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도 홀대는 계속됐습니다. 연애도 없이 떡 한 접시에 술 몇 잔 따라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리를 뜨더니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아들 스루마스를 데리고 나오는 히데요시. 심지어 스루마스가 히데요시의 옷에 오줌을 싸자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기까지 하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통신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국의 사신에게 이토록 무례할 수가요. 연애가 끝난 후 황윤길은 히데요시를 두려워해 서둘러 조선으로 복귀하려 했지만 김성일은 외국의 사신에게 답서도 안 주는 게 어디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얼마 후 답서가 겨우 오긴 했으나 내용이 거칠고 오만했기에 김성일은 몇 차례나 수정을 요구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통신사 일행에게 선물을 주려 했지만 황윤길은 냉큼 받아 챙기는 반면 김성일은 단 하나의 선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장 1년이나 지나서야 마침내 조선에 돌아온 통신사 일행. 그런데 여러 번 수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의 답서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일본국 관백이 조선 국왕 하파께 바칩니다. 보내주신 조공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동안 제국이 분리되어 나라의 기강이 어지럽혀졌고 예도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내가 분함을 못 이기고 근래 3-4년 사이에 적도를 토벌하여 온 국토를 통일하였습니다. 일찍이 모친께서 나를 잉태할 때 해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내가 싸움에만 나가면 적들은 자연히 쓰러지고 나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니 이는 내가 태양의 아들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천하를 평정하였으므로 온 백성이 부유해졌고 조종과 수도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허나 사람이 한평생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만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산과 바다를 건너 대명국을 쳐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명의 온 국토를 바꿔놓고 억만 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할 것입니다. 조선이 이렇게 먼저 입조한 것은 앞날을 기피해하려 현명한 처사를 한 것이니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대명에 들어갈 때 조선이 병사를 거느리고 나의 군사에 더하여 준다면 우리의 맹약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삼국의 아름다운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양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의 뜻대로 일본을 평정하였다. 이제 내가 명나라를 정복하려 하는데 조선이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와 선물까지 바치니 특별히 너희는 화를 면하게 해주겠다. 곧 내가 명나라를 쳐들어갈 때 군사를 보내 앞장서거라 라는 건데요. 편지를 읽은 선조는 당황해하며 묻습니다. 어찌 생각하느냐? 정녕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 보느냐? 그런데 이때 상반된 보고를 올리는 황윤길과 김성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은 전쟁이 일어날 징조를 전혀 보지 못했나이다. 괜한 소란으로 민심을 동요치 마시옵소서. 그러자 조정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 대립합니다. 이때 류성룡은 김성일과 같은 동인이었기에 김성일의 의견에 동조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찜찜한 류성룡은 따로 김성일을 만나 묻습니다. 그러다 만약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할 생각인가? 제가 어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조정이 놀라고 당황할까 우려돼 그리 말했을 뿐이옵니다. 말은 그냥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랬다면서 이후로도 류성룡과 김성일은 전쟁 회의론자의 입장을 고수했죠. 그래도 어쨌든 일본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명나라에 이것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회의가 일었는데 이때 류성룡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명의 사신을 파견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명나라에선 일본에 잡혀있던 포로를 통해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사신이 오지 않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조선과 친분이 있던 한 재상이 조선이 명을 배신할 리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시간을 끌던 찰나 마침 조선 사신이 당도해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류성룡의 징비록에 실린 통신사 일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쟁 회의론. 먼저 징비록에 따르면 류성룡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명나라에 알리자고 주장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자료인 기재사초와 연려실기술에는 반대로 서인 측에서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했으나 류성룡은 그랬다간 쓸데없이 동요만 일으킬 것이옵니다 라며 반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뉜 데 대해 석실어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인 윤두수는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 했지만 동인 류성룡은 이에 반대했다. 하지만 류성룡은 자신의 저서인 징비록에 자신 홀로 명나라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류성룡이 공은 모두 자기 것으로 돌리고 관은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한 것으로 공평치 못한 처사이다. 이렇듯 류성룡은 김성일과 함께 전쟁 회의론을 펼쳤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인 징비록에서 김성일을 미화하고 서인을 깎아내렸으며 공은 자기 것으로 돌리고 관은 남의 탓으로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류성룡이 김성일과 따로 나눴다는 대화도 옹졸한 변명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이때 전쟁이 과연 정말로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동인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고 서인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종종 이를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당시 정철과 함께 서인이 실각하고 동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 측 의견대로 전쟁 회의론이 우세했으며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게 통신사 일행 중 한 명인 서장관 허성은 동인 측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명 중 2명이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봤던 건데요. 따라서 전쟁 회의론은 동인의 집권 때문이 아닌 조정의 전반적인 의견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선 왜 일본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자, 먼저 조선에서 전쟁다운 전쟁이 일어난 게 과연 몇 년이나 됐을까요?
지금 한국은요? 한국은 고작 70년 전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한국인 중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나라에서 내일 당장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예비군은 전부 직장과 생업을 때려치고 군에 입대하라 하면, 그리고 전 국민을 동원해 군 시설을 보수하고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당시 조선은 전쟁다운 전쟁을 치른 지 200년이나 됐어요. 심지어 그것도 고려 말이었고 조선이 건국된 뒤로는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작 70년 평화에 그것도 종전도 아니고 휴전인 지금도 당장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하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200년이나 평화가 지속된 조선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임진왜란 때 동원된 일본군 숫자는 대략 20만 이상으로 잡습니다. 대충 20만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임진왜란 이전에 20만이나 되는 대군이 한 번에 한반도를 쳐들어온 게 몇 년 전인지 아시나요? 무려 600년 전이에요. 여요전쟁 때 말이죠. 우리가 삼국지에 익숙해서 막 몇십만, 백만 동원하는 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20만이 넘는 규모도 근대 전까지는 역사에 몇 번 안 돼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명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을 벌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몇 년 안에 20만 대군이 쳐들어올 거니 온 백성을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밭은 누가 갈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물론 그렇다고 조선이 완전히 손 놓고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조선은 전쟁 준비를 했어요. 통신사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대체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분위기였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 주장했으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미리 침략 소식을 알고 전부 일본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정에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성곽 보수 작업을 지시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이순신, 송상현 등 명장을 발탁해 남쪽에 배치하는 등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다만 실수를 한 게 적군의 규모를 20만이 아니라 고작 몇만 정도로 예상했단 겁니다. 그러니 준비도 그에 맞춰서 한 거죠. 게다가 김성일은 일관되게 전쟁 회의론을 펼치며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성곽을 보수한다며 백성을 동원할 시 민심이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옵니다. 라며 반대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보수 작업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연안부사 신각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제대로 성곽을 보수해 놓습니다. 훗날 이 보수 작업 덕분에 이정함이 연안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죠.